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자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또 죽이려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삼층천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다 알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생각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삶의 기쁨도 그의 인생관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는 사도 바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정말 그가 분명히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방인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도끼로 목이 베이는 그런 순교를 했지요. 이런 극적인 삶의 변화, 인생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도대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질문 주셨어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이 다 진리인 것을 믿느냐? 물론이죠. 그렇다면 내가 굳이 삼층천을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미 내 말이 진리라고 너가 믿는다면 너가 내 말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되잖아.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비교적 좋은 분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믿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다. 100% 진리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당연히 100% 진리죠.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본 사람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있는 못 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의 창 자국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갈라져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가진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갈까 봐 적당히 믿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으면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순교의 길을 갈까 봐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걱정하세요. 그건 정말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 분명하게 믿는 것도 아닌 믿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갈망하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그렇게 얻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어요. 나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겠어요. 분명해요. 아주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이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건져주셨어요.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이 불탈 때 그 소돔성이 불타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있는 이 소돔성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보고 맙니다.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또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도 그리로 못 갑니다.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당하게 믿는 것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삭개오, 그는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영생, 삭개오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돈, 돈이면 제일이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던 그 부자 청년도 이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삭개오는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그리고 민족의 배반자 그래도 상관없이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냥 분명하게 결단 내렸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등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삭개오, 아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삭개오, 머리로는 삭개오가 답이야. 문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삭개오, 내가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실 겁니다. 날마다 잔치하던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병들어서 죽어간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 되고 싶어요? 머리로는 거지 나사로예요. 가슴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릴 때 홍지 팥지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너는 홍지가 되고 싶으니 팥지가 되고 싶으니. 저는 그게 고민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지가 돼야 되나 팥지가 돼야 되나. 홍지를 하자니 너무 고생해요. 팥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호강해요. 이 어린애가 그게 고민이 된다니까요. 홍지를 해야 되나 팥지를 해야 되나. 그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답답하게 미칠 정도. 어떻게 이게 걱정이니? 이게 고민거리냐? 여러분 어린애만 그랬습니까? 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어느 쪽을 택하기를 원하냐? 많은 교인들이요, 그 문제가 고민거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1분만 서 있어 보면, 1분이라니까 1분만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어 보면 모든 갈등 끝납니다. 삭개오, 거지 나사로, 뭐 무슨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1분만 서 있어 보고 나면 고민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고민, 갈등은 사실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결론 내리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다시 좀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역사예요. 마지막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간 역사는 끝나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요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알게 되면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너무 명확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큰일을 앞두고 해결해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들어보기는 여러분 들어본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진짜 구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하나님, 저는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느낌도 있고 평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여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지 없을지 꼭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 너 가봤어? 전도할 때 부딪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알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끼리 교회로 모였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음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게 왕이 아니시니까. 그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정도지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왕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해 볼 때 경험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중에 세례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문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곽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힘과 능력을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치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오직 성령으로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헌신은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세례 간증이었어요. 이보다도 더 정확한 세례 간증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게 내 인생의 왕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아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왕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눈뜨게 됩니다. 짐 삼발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였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그 자체도 조금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6장 하반부에 내려가셔서 6장 33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먼저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가장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근데 이제 명확하게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그날 첫 기도지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밤에 10시에 원하시는 교우들에게, 신청하신 교우들에게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 기도를 순종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마다 먼저 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온 교우들에게 기도문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주님, 오늘 뭘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점점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눈이 열려요.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열려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강청기도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막 조르는 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뇌물 없이는 재판해 주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재판해 달라고 갔는데 뇌물 없이 가니까 안 해줘요, 재판을. 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르는 것밖에 없어요. 밤낮으로 재판관에게 가서 졸라요. 재판관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빨리 들어주자. 돈은 못 받았지만 더 이상 하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식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조르고 기도하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당연히 옳은 이야기지만 우선 급한 게 내 개인 일이니. 그런데 지난 금요일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번 주간 내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식하며 기도가 일어나요. 급하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기도가 나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렸습니다. 구독운동장에서 교인들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한국교회가 싸우고 싸웠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기독교인들이 피난지에서 모여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의 재림, 여러분은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때가 오면 아 주님이 재림하시려나 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봐, 이런 순간이 오면 아마 여러분 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야 기도하는 기도는 고통밖에 없어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일을 했던 걸 회개합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손해 안 주고 살았고 그러면 다 합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정말 기겁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뭐하고 살았죠? 어느 청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전도자가 가서 애를 썼는데 안 받아들여요. 빈정빈정 웃기만 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너무 재미있고 놀 때가 많아요. 지금부터 그 재미있는 일, 즐길 일들 다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아까워요. 그러던 그 청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그 소식을 듣고 꽃다발을 보냈어요, 병원에. 그런데 다 시들은 꽃을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 청년이 대단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전도자가 찾아갔을 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꽃다발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전도자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꽃다발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들은 꽃다발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꽃다발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조차를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무슨 특별한 죄 안 짓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워낙 바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주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살았을 수 있어요. 열심히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죄가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 되시렵니까? 삭개오가 되시렵니까? 지옥 간 부자가 되렵니까? 천국 간 거지 나사로가 되시렵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삭개오입니다. 저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에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 사실이 있어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은혜로 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가정의 또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후보자로서 하나님 부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이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의 원함, 기쁨의 이유가 완전히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해주셔서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 직장에 나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의 손에 정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모든 과정까지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이끄시 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십자가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주시고 조그만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주여 이 민족을 붙잡아 주소서.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정국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초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북한 동포에게 생명의 복음 마음껏 전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도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주께 봉헌한 성도들에게 복을 빕니다. 주님 저들의 머리에 주님이 안수하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했던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심령과 육신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의 일터에 저의 사명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있게 하시고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굽어진 것 펴주소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 주의 은혜로 다 변화시켜 주시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